양분 교체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분이 바뀌는 시기라는 말이 되겠죠. 양분이 바뀌는 시기라니, 이말 자체만 따져보면 귀신 시대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따지고 보면 과수재배만 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약초재배, 산나물재배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 맞추어 대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분이 바뀐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분 공급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평소에 작물의 양분 공급원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뿌리에서 물과 함께 흡수하는 양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잎이 햇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광합성을 한그 양분입니다. 물론 옆면 시비를 통한 잎으로의 양분 공급도 있지만 이건 뿌리를 통한 양분 공급의 응급처치적 상황이고 따로 언급할 일은 아니죠. 이건 농사 지는 사람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배웠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들 양분이 작물에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농사를 수십 년 짓고 있는 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뿌려서 흡수한 양분으로 잎이 크고 열매가 굵어진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렸던 말은 아닙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이 잎과 열매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양분은 식물이 대사작용을 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식물의 대사작용이란 쉽게 말해서 광합성, 호흡작용 등 식물의 일련 활동을 말하죠. 그러니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일련의 활동이 미약하고 따라서 성장이나 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럼 뿌리에서 얻은 양분이 직접 그런 곳으로 가지는 않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내지 20%라고 하네요. 봄이 되면 과수마다 꽃이 피고 새잎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양분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이 시기는 땅의 온도가 낮아서 물은 흡수해도 양분은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잎도 없으니 당연히 광합성 양분이 없고 그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없습니다. 겨울이 있는 온대지방과 식물들은 이걸 대비해서 가을 월동 들어가기 전에 양분을 뿌리에 저장해 놓았다가 이 시기에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뿌리 양분으로 이러한 일을 할까? 과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차 열매 비대기, 새순으로 치면 2차 신초 발생기까지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5월 중하순이 되겠네요. 그 뒤로는 뿌리에서 얻어진 양분으로 대사작용을 도와 돋아 있는 잎에서 광합성 양분으로 성장하고 비대합니다. 따라서 양분 교체기 시기가 있는 작물은 나무이건 풀이건 우리나라처럼 사철이 있는 곳의 단년생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교체 시기 교체 방법은 보초의 임무교대처럼 딱 지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보다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겁니다. 과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기는 복숭아만 하더라도 4월 중순이면 작은 잎이라도 나오고 5월 초순이면 낮은 지온이 10도나 15도 되는데 양분 교체 시기가 늦는가? 네, 적절한 의문입니다. 그땐 뿌리에서도 양분 흡수가 잎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초기 양분 생산은 여름 등 평소보다는 적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양분도 앞으로 작물이 성장하기 위한 기반에 쓰인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잎이나 열매로 가는 본격적인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 지식은 활용해야 제대로의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쓸데없는 지식, 바로 쓰레기 지식입니다. 가을 낙엽 떨어지기 전 토양에도 또 급하면 옆면 살포까지 하여 저장 양분이 많도록 하는 일이 바로 첫째 일이고, 다음 하나는 봄에 한정된 저장 양분으로 나무가 꽃피우고 신초내고 결실과 초기 비대까지 담당하는데 정류의 적과가 제 시기에 이루어져 쓸데없는 곳에 귀한 양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찍부터 속기 작업을 다 마치란 말은 아닙니다.
수학 때까지 낙과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할 일을 설정하여 가급적 양분 허비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양분 교대기가 있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고 거기에 맞춰 식물들이 겨울잠을 자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나무는 그러한 현상을 찾지 못하였지만 다년생 초본에서는 여름잠을 자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식물들 중에서는 백합을 비롯하여 마늘, 양파, 쪽파, 달래, 히아신스, 튤립 등 백합과 그 아류 구근작물들인데 그 외에도 전어나물 등 야생식물 중에서도 일부도 여름잠을 잡니다.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찾아보면 여름잠을 자는 식물이 꽤 많습니다. 귀에 있으면 이들이 왜 여름잠을 자는가에 대해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이러한 작물들은 여름잠을 자기 전에 저장 양분이 많도록 겨울잠을 자는 식물에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듬해 봄에 휴면에서 나왔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들은 잎에 남아있는 양분까지도 최대한 거두어 뿌리를 동시켜 내년 봄을 대비하는데 과일 없다고 잎 떨어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잎이 정상적으로 낙엽되기 전에 떨어졌다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저장 양분이 부족할 것입니다. 봄에 새 잎이 나오면 실소 옆면 시비로 비상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양분 교체기까지 양분은 무한정 공급되는 그 이후 양분과는 다르니 필요 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뿌리에 저장된 저장 양분도 개화나 결실 등에 쓰이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가려면 모든 양분은 물과 함께 운반되니 그 시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그루를 심었던 수백 그루를 심었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꽃을 감상할 여건 없습니다. 심지어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 제거, 정례를 하는 까닭도 바로 아까운 저장 양분을 필요 없는 곳으로 보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런 이른 시기에 딱 필요한 곳에만 꽃봉오리를 남길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로 열매를 달지 않는 곳에 난 것을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곳에는 꽃봉오리에게조차 양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함이죠. 그후 꽃피고 결실되면 차차 열매를 달아야 할 자리에 남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례적과 적과의 원칙이죠.